형용사과 단어 형용사 부사 파트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들 쭉 정리해 봤고요. 클래스 카드 단어는 다들 하셨죠? 응? 왜 요새 바빠? 오늘 하고 갈래? 자, 그래서 alone 혼자서 홀로란 뜻입니다. 오케이, 이거 딱 하면 뭐 생각나지 않나? 는 그렇죠, by oneself죠. by oneself. 그리고 뭐 alone이든 by oneself든 무슨 시죠? 그렇죠, 부사죠.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예, 형용사, 형용사 우리말 뜻이 뭐예요? 그러면 외로운, 혼자 있는 이런 뜻이겠죠? 이건 뭐죠? 그렇죠, lonely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단어 다채로운 형용색깔의 형용색색의 화려한은 colorful이겠죠. colorful 명사 color에다가 full 아름다움은 뭐였어? 아름다움 beauty였죠. 그쵸? 그래서 명사에다가 ful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y가 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아하기 때문에 i를 고치는 경우가 많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망한 disappointed. 이거 뭐 느끼는 거야, 이런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야, 느끼는 거고. 그러면 일단 반대말부터 살펴볼까? 실망한 거에 반대말은? 나 이번 영화 실망이야. I am disappointed. 뭐 the movie? Be disappointed at the movie였죠. 이거 어디 할 때 했는 것 같은데. 반대말. Interested? 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Interested도 가능하겠고. S로 시작하는 거 있었는데. 실망한 거에 반대말. 우리말로 뭐예요? 만족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죠? Satisfied 겠죠. Satisfied, 만족한, disappointed, 실망한. 그래서 disappoint의 뜻은 뭐였고? 실망시키다니까 disappointing은 실망감을 주는, 실망시키는 이었고 satisfying은 만족시키는 이었습니다. 오케이,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이런 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튀겨진이겠죠? 튀겨진 fried. 그러면 동사는 뜻이 뭐겠고? 튀기다겠고, 튀기다는 fry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튀기는 것을 위한 냄비를 보고 뭐라 그래요? 프라잉팬이라 하자. 우리가 프라이팬이라 하는데 정확한 영어식으로 쓰면 프라잉팬이겠죠.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을 위한 튀기는 것을 위한 팬. 됐습니까? 오케이, 프라이드는 프라이 튀기다의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이니까 튀기는 거야, 튀겨진 거야. 알겠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겠죠? Fried potato 뭐 많이 얘기하죠. Fried potato를 뭐라고도 불러요? Fried potato를 그렇죠, 감자 튀김인데 그걸 영어식으로 하면 French fry라 하죠. 손 들어 봅니까? 오케이, French fry, fried potato, 튀겨진 감자. 오케이, 그 다음에 상상의, 가상의 imaginary죠. imaginary. 그러면 얘의 동사형은 imagine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조심해야 되고 파생어가 좀 많습니다. imagine으로부터 나온 파생어 중에 하나가 imaginary인데, 그러면 imaginary의 뜻은 real이야, not real이야? 그렇죠, imaginary의 영영풀이는 not real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됐습니까?
그런데 얘 이매진으로부터 이매진에 그러니까 형용사형이 이매진얼인데 근데 또 다른 형용사형이 하나 있는데 이매지너티브라는 형용사도 있어. 이매지너티브. 이건 뭘까? 이것도 형용사는 맞는데. 크리에이티브가 뭐지? 일단 크리에이티브부터 가보자. 크리에이티브의 뜻이 뭐야? 창조하다야? 창조야? 크리에이션이야?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이렇게 쓰죠?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생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매지너티브는 상상력이 풍부한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이매진 같은 경우가 이매지너리는 가상의란 뜻이고요. 이매지너티브,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또 다른 형용사 이매지너티브는 상상력이 풍부한 크리에이티브가 창의력이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매지너티브는 상상력이 있는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오케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무슨 글이 쭉 있어, 쭉 있다가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 있죠, 이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매지너리가 여기에 맞겠냐? 이매지너티브가 전체 글에서 어울리겠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상의 이란 뜻이면 이매지너리.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거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가상의 인물입니다. 면 이매지너리 퍼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울리면 이매지너티브 퍼슨이 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생형 몇 가지 더 있는데 명사는 뭘까요? 그렇죠. 이매지네이션이죠. 이매지네이션. 상상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내의 인도어죠. 그래서 실내 스포츠 인도어 스포츠. 그 다음에 반대말은 그렇죠. 아웃도어 스포츠. 자, indoor, outdoor에 대해서는 들어주세요. 얘들 형용사죠? indoor sports, outdoor sports 이렇게 쓰니까. 근데 원래 형용사를 쓰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happy boy 하는 방법도 있고, the boy is happy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그거를 말로 설명하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비동사 같이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해서 이형식 문장을 만들 때 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밖에 못하는 형용사냐? 명사를 꾸미는 것밖에 못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happy하고 똑같은 형용사인데 happy는 happy boy도 되고 the boy is happy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outdoor, indoor는 indoor sports, outdoor sports 이런 것밖에 안 되지. tennis is outdoor 이렇게 못 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지 못하는 형용사입니다. 나중에 얘들을 보고 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냐, 서술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올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얘는 명사를 꾸미는 것밖에 못하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Italian. 뭐 이외에도 두 가지 뜻이 더 있죠.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인 됐습니까? 국가 명사형은 이탈리아라는 거 앞에서 많이 만나봤고요. In Italian 해서 우리가 5과 문장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로 mainly 됐습니까? 무슨 시? 부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갖고 main은 뜻이 뭐고 주된이란 뜻의 뭡니까? 형용사겠죠. main menu. main mainly 주된 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utdoor 나오고요. 뭐, indoor 할때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치적인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정치적인, politic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olitical, 뭐, 아까 political party 하면 정당이 된다 했죠. 정치적인 당파니까. political party. 정치적인 으흐, 파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 있는 걸 보고 political party. 이쪽은 뭐 국민의힘이다. 이쪽은 뭐 더불어민주다 이런 걸 political party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책이 그래서 뭐였어? 정책 policy, P-O-L-I-C-Y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근에 recently죠. recently는 그러면 같은 말을 시리즈 한번 가볼까? nowadays. nowadays만 하면 안 되고 nowadays. 그렇죠? 어? 그렇죠. lately. 오, lately. 그 다음에 these days 띄우고 days. 최근에 란 뜻에 nowadays, lately, these days, recently. 그러면 recent는 뭘까? 최근의겠지. 그렇지? recently가 지금 딱 봐도 품사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부사죠. 그럼 recent는 뭐가 되겠다? 현재의라는 최근의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recent, recently.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한 special. 됐습니까? 그러면 특히는 뭐였다? 특히. 그렇죠. especially였죠. 부사. I especially like this. 이렇게 할 때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통적인 traditional music, 뭐 traditional clothes. What is the name of the Korean traditional Korean clothes? What is the name of 한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what is the traditional music's name of Korean farmers? What is the traditional name of Korean farmers' music? Korean farmers가 뭔데? 응? 한국의 농부들의 전통 음악의 이름이 뭐냐고? 농악이죠, 농악.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요. 명사는 뭐다? Tradition. 됐습니까? 오케이. Tradition, traditional. 이런 것도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르다, call. 좀 많이 쓰이는 게 call. A, B, so, is, B. 5-1이었죠. 5형식 문장. 오케이, 이거 4형식 뭐 이러지 마시고요. call B to A 뭐 이러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call A, B, so, A is B.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 5형식입니다. 4형식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하다, cook. 요리사란 뜻도 있죠? cook이고요. 요리사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뭐가 있겠다? chef가 있겠죠. chef, cook. 오케이, 비교해서 쿠커 얘기하겠죠. 쿠커의 뜻은 그렇죠, 요리 도구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하다, invent. 발명? 피기하다가 바쁘시고 invention. 됐습니까? 그러면 얘의 invent의 형용사형은 inventive겠죠. inventive, 발명의 inventive. 그 다음 발명가는 잘 알죠? 뭐죠? 모르네. 발명가 inventor죠, inventor. T-O-R inventor, 발명가. invent, invention, inventive, inventor. 그 다음에 제공하다, 제안하다, offer. offer는 누구처럼? offer to help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want처럼 뭐뭐 해줄 것을 제안하다. he offered me to help. 그가 나에게 도움을 제안했다. 됐습니까? offer to do. 그 다음에 주문하다, order죠. 주문하다, order. 주문하다 뜻도 있고, 또 명령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order. 그 다음에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요. 명사로서는 질서 또는 순서, 그 다음에 명령 이런 뜻도 있습니다. order. 주문하다, 명령하다. 그래서 order A to do 하면 뭘까? order A to do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주문하다. 주문하는 게 명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Order A to do. I ordered him to go there. 나는 그에게 거기 가라고 명령했다. 오케이, 5-3의 A네요. Want A to do. Order A to do.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order A to do의 구조로 쓰이면 마치 의미는 사역동사처럼 시키는 거죠. 하지만 클럽 헤비 안 냈기 때문에 to do를 써야지 do를 쓰면 안 됩니다. make A do, have A do, make 뭐 let A do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얘는 order A to do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더 좋아하다 prefer고요. prefer는 어떻게 쓰냐? I prefer 뭐 I prefer A to B 하면 무슨 뜻이냐?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I prefer A to B. 나 A가 더 좋아. B보다. 그래서 I prefer A to B는 I like A better than B 하고 같은 뜻이죠. I prefer A to B. I like better A better than B. 그래서 prefer의 뜻이 like better의 뜻입니다. Like 뭐뭐 better 뭐뭐를 더 좋아하다 prefer 선호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천하다 recommend죠. Recommend. Recommend는 뭐 비슷한 뜻으로 뭐가 있느냐? S로 시작하는 suggest가 있겠죠. 제안하다, 추천하다, recommend.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뭐 이 버튼 이름이 영어로 만약에 가끔씩 보면 뭐 업데이트하고 나서 앱 상태가 이상하면 영어로 이렇게 표시될 때 있지 않나요?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우리말 버전일 땐 좋아요인데 영어로 잠깐 바뀌면 recommend라고 써 있죠. 됐습니까? 좋아요 버튼의 영어 이름이 recommend입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놀래? 뭐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징하다 symbolize. 명사형은 symbol이겠죠. symbol. 상징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용히 있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what is the symbol of peace? Symbol of peace. P-E-A-C-E. 평화의 What is the symbol of peace? 비둘기 아니야? 평화의 상징이야? 비둘기예요? 그렇죠. 비둘기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요? 다들 그러잖아. 아니 도대체 뭐야? 몰랐어. 예, 평화의 상징 비둘기. 아니 뭐 이렇게 뭐 국제 행사 같은 거 뭐 옛날에 이제 88 올림픽 뭐 이런 거 할 때 개막식 할 때 막 비둘기 막 날리고 하잖아. 88 올림픽 뒤로 알 리가 없지. 그래 미안하다. 근데 그 뒤로도 뭐 개막식 같은 뭐 스포츠 행사 뭐 국제적인 행사 이런 거 할 때 비둘기는 막 날려요. 요즘 안 하나? 옛날 방식인가? 뭐 어쨌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랍니다. 아따. 오케이. 뭐의 상징, 뭐의 상징, 뭐 이런 것들 있죠. symbol of 뭐 하면 뭐의 상징.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What symbol is this? This is the symbol of lo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시험삼아 해보다네요. 시험삼아 해보다 try. 근데 try가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일 때는 뒤에 ing 형태가 목적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try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노력하다 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고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빵 한 입 bread 됐습니까? a bite of bre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에 보면 a bite of Korean history 이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어 뜻 그대로 Bite of Korean History 이렇게 얘기하면 뭐 Korean Traditional Food였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Bite of Korean History 이렇게 하면 뭐 한국 역사 한입 이런데 진짜 뭐 역사 한입을 이렇게 배워 본 건 아니고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Bite of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오면 진짜 어떤 물건 한입 배워 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Bite of History 이런 어떤 추상명사 이런 게 오면 아주 작은 한 토막 어떤 정보의 작은 조각 이런 뜻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트가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는데 동사로도 쓰이죠. 물다. 물다일 때 3단변신? 바이트 빛 비튼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뭇을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됐습니까? 그래서 뭐 Be afraid of dogs 한 사람들은 우리 캠핑장에 못 오겠죠. 됐습니까? 걔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물론 목줄은 하고 있습니다. 난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of도 있고 그렇죠 be made from도 있었죠 of는 물리적 변화 됐습니까 from은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이 책상의 상판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됐습니까 이게 이전에도 나무였고 지금도 나무라고 하지 딴 거라고 안 부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양과 형태만 바뀌는 거 이런 걸 보고 물리적 변화를 하고 그럴 때 be made of를 씁니다. 화학적 변화의 예로는 뭐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유로 치즈나 버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from을 쓸만한 화학적 변화다. 근데 뭐 이거 뭐 굳이 뭐 of from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좀 편리한 표현인 be made with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로 만들다. 윗뒤에 재료가 오기도 해요. 오케이, 바이 원셀프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저 위에서 아까 만났던 뭐? 언론이죠. 그럼 이제 얼마나 기억력이 있는지 복습했는지 한번 물어보면 승빈아, 네. 남의 도움 없이는 뭐였더라? 내가 지금 바이 원셀프를 보면서 굳이 남의 도움 없이 하면 승빈아 달라라 좀 그만 가라 뭐였습니까? Without others help 다 모르네 for oneself 였습니다 for oneself가 without others help 였다고요 by oneself는 혼자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 타인의 도움 없이 였고요 뭐 그러면 저절로 이런 것 뭐 안 되겠네. 저절로 뭐였어? Of itself. 원래 본래 in itself. 그다음 출처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오다. Come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be from 써도 되고요. come from 써도 되고. 그다음 뭐뭐 속으로 뛰어들다. dive into 뭐 dive into 뒤에 뭐 dive into the water, dive into the sea 하면 진짜로 뛰어드는 거지만 let's dive into the Korean history 하면 그렇죠. 아주 깊이 한번 함께 알아보자. 뛰어들어 보자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하고 싶으면 in harmony wi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씁니다. In harmony with 그냥 뭐 in harmon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we walked together in harmony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했다. We walked together in harmony 뭐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이런 거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발 모양으로 해볼까요? 신발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a sho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hoes 하든지 in the shape of the shoes. 오케이, shape의 뜻이 무슨 뜻이다? 모양. 형태, 모양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hape 하고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그래서 in the shape of 에서 shape의 모양이란 뜻이니까 shape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form도 있죠 in the form of도 같은 뜻입니다 from 아니야 form이야
in the form of도 뭐뭐의 모양으로, 뭐뭐의 형태로, 뭐뭐의 꼬라지로, in the shape of. 몸 꼬라지, 신발 꼬라지로 집을 지었네. 뭐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대아파트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봐봐. 뭐 저 집이 뭐 신발 닮았어. 뭐 이런 거 나오는 파트 아닌가요? 뭐 너는 뭐 저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니 난 발냄새 날 것 같은데 싫은데. 나는 그러면 너는 어떤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어? 옛날에요. 아, 옛날에 했었나? 지나간 건가? 아, 지나간 거. 아, 지나간 겁니까? 네.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할인 판매 중인 on sale. 됐습니까? on sale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sale은 판매용인, 판매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건. 판매하는. 그러니까 for sale인데 거기에 가격까지 깎아준다 그러면 for sale이며 on sale이란 말이고요. 가격을 안 깎아준단 말은 on sale을 못 붙이고 그냥 for sale이란 말이죠. 뭐 마트 같은데 가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면 한 박스를 사면 뭐 다시다를 같이 끼워준다. 그렇죠? 그러면 라면은 for sale인데 다시다 끼워주는 건 not for sale인 거지. 나는 이것만 떼서 가서 살래. 이건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판매용이 아닌 거고 이건 사은품입니다. 이것만 구입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거는 not for sale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집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야 니네 집 살게. 그러면 not for sale이라 그러면 되겠죠. 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많이 주면 팔 겁니까? 요새 이 근처에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던데? 왜 올랐지? 올릴 일이 뭐가 있지? 또 뭐 부산 사람들이나 뭐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막 투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두 개 더 적으라는데 왜 한 개만 적었어요? 하나밖에 기억이, 기억이 안 납니까? 에헤이. 그래서 네가 새롭게 해온 결과는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틀리게 됐고요. 이거는 틀린 게 뻔한데 못 고치셨고요.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 됐네요. 맞는 거를 틀리게 고쳤다는 얘기네. 틀린 거는 놔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면에가 뭐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뭐냐? 접속 부사라고 해요. 오케이. 나와라. 가제트 만능팔. 아, 옛날 만화다 너무. 여러분도 가제트 알아요? 가제트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가제트 몰라? 되게 되게 띵띵. 그렇지 그렇지. 로봇형. 가제트 형사 몰라? 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화를 내고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할게 내가. 응,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얘들 가제트도 모르고 봤지. 자, 여기에 컨트롤 F 인 D. 뭐야, 우리가 했던 게 뭐였더라? In the other hand. 없나? 자, 지금 하는 in the other hand 같은 애들을 보고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줄 때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장의 앞에 사용하는 녀석인데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때 쓰는 말의 종류인데. 그래서 인과관계 therefore, hence, thus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케이. 이 중에 하나가 in the other hand 인데요. 예. 여기 있네. on the other hand 가 있네요. on the other hand. 인 디, 아, 선생님 아까 in the other hand 를 찾죠. on the other hand 인데 엉뚱한 거 찾았네. 그렇지. on the other hand. 그래서 on the other hand 가 이런 뜻이고요. 뭐랑 비슷한 거냐? however 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 the other hand은 어떨 때 쓰냐? 이런 문화를 비교할 때 쓰면 되겠네. 뭐 서양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On the other hand, 뭐 Japanese and Koreans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이런 문장.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문화하고 한국,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고 서로 좀 다르죠. 한쪽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고 한쪽은 신발을 벗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과 이런 문장 사이를 이어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On the other hand과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뭔가 반대되는 걸 비교하는 문장 사이에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moreover, besides 이런 건 게다가란 뜻이니까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비슷한 얘기 또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 쓰겠죠. moreover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이렇잖아요 라는 말 한 다음에 결론을 뒤에다 붙이고 싶을 때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therefore, hence, thus 같은 것들 in conclusion, consequently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on the other hand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을 쭉 익히게 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글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학습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화는 내지 마시고요. 니들 2년 뒤에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냐라는 문장이 문제인데 시작이 however잖아. 그렇죠? however 해놓고 얘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however 뒤에 however와 however 있는 뒤에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however 그러나 해놓고 using caffeine to improve alertness and mental performance doesn't replace getting a good night's sleep. 그러나 카페인 사용하는 것 뭐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정신의 능력을 향상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하지 못한다. 무엇을? 좋은 밤잠 자는 것을. 밤에 카페인 마시는 걸로 정신의 멘탈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걸 대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however란 말이 왔어. 그러면 이 앞에 뭔 말이 왔겠냐? 카페인 마시는 거에 좋은 점을 얘기했겠지.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거에 좋은 점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studies have consistently shown. 그래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여줬대. 뭔가 증명했단 말이야. 뭐 카페인이 to be effective 어떻다고 효과적이라고. 좋은 점 얘기하네. effective 효과적인. when used 뭐 됐을 때 사용됐을 때 together 같이 사용됐을 때 with a pain reliever. pain reliever는 개보린, 타이레놀 이런 걸 pain reliever라고 해요. 그럼 pain reliever가 뭐겠어? 진통제겠지. 진통제랑 같이 사용됐을 때 뭐 하기 위해서 to treat headaches. 좀 트리트가 뭐겠어? 치료하다겠지. 그래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통 치료할 때 타이레놀 같은 페인 릴리버하고 카페인 복용하는 게 이펙티브하다고 증명되어 왔대. have shown. 현재 완료시에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넣으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좋은 얘기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만약에 카페인 좋은 얘기 계속하면 여기 못 들어가겠지. 보자.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ffeine intake and staying alert throughout the day has also been so well established. 그래서 긍정적인 연결 관계, 연관성, 뭐 카페인 섭취 그리고 계속 alert한 깨어 있는 거,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저렇게 하지 않고 됐습니까? 오케이. 사이엔 뭐 하루 종일 막 잘 깨어 있는 거하고 카페인 섭취하는 거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관계는 뭐 되어져 왔다? 잘 설립되어져 왔다. 잘 정립되어 왔다. 정신 차리고 있으려면 카페인 좀 마시면 돼. 그럼 정신 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죠. 그렇죠? 계속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as little as 60mg the amount typically in one cup of tea can lead to a faster reaction time. 그럼 여기에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라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만큼 적은 60mg만큼 작은 양이 can lead to a faster reaction time. 뭐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더 빠른 반응 시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조금만 섭취해도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60mg을 설명하고 있어. 60mg이 뭐냐? 양이래, 양. 전형적인 양이래. 어디 속에 들어있는? 한 잔의 차 속에 들어있는 전형적으로 카페인 60mg씩 있는데 이걸 먹으면, 마시면은 훨씬 더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대. 얼러트 할 수 있단 말이야. 정신 차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One study from 2008 showed that coffee improved reaction times indoors with or without poor sleep. But caffeine seemed to increase errors in the group with little sleep. 자, 뭔진 몰라도 니들 이거는 알아야 돼. Little sleep. 이게 잘 잤단 얘기일까? 거의 못 잤단 얘기일까? Little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잠을 못 잔 그룹이라는 뜻이야. 거의, 그러니까 실험을 했겠지. 어떤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뭐냐? 한 연구, 언제 한 연구래? 2018년도에 한 연구가 보여줬대. 데디아를 보여줬대. 커피가 뭐 시켰다? 향상시켰다. 좋은 얘기 하고 있지. 그렇죠? 뭐를? reaction times, 반응하는 시간. 뭔가 자극을 줬을 때 반응하는 시간을 뭐 했다? 향상 improve 시키는 걸 보여줬대. 됐습니까? 어디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뭐 잘 자거나 못 자거나 간에. 그러니까 잘 잔 사람도 커피 마시면 반응을 잘하고 빨리빨리 제깍제깍 뭔가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알지? 그랬을 때 뭐 여기서 alone하고 같은 말이 뭐지?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저 by oneself요.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어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반응을 잘한대. 근데 but 카페 seem to do 하면 뭐뭐인 듯 보인다 라는 얘기 시작하는 거 보면 카페인이 뭐 하는 듯 보이냐? 증가시키는 듯 보인대. increase 무엇을 증가시킨대? 그렇죠. 오류를 증가시킨대. 에러를 증가, 미스테이크를 증가시킨대. 어떤 그룹에서? 거의 잠을 못 잔 그룹에서. 그러니까 반응은 빨리빨리 하는데 헛소리를 한단 말이지.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정리하면 아 뭐 잠을 잘 잤던 못 잤던 간에 반응하는 시간은 커피가 좀 향상시키는데 근데 못 잔 사람들은 반응은 빨리 했지만 커피 먹고 반응은 빨리빨리 했지만 뭐하더라? 실수가 많더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접속부사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on the, 여기에 on the other hand가 있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접속부사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잘 알아둘 글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어휘, 조금 더 다른 내용들. 자, 그래서 먼저 요리와 관련된 단어가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그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코스 요리를 시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제일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메인 디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디저트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그 다음엔 디저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피타이저 이런 거 붙은 거 보니까 에피타이즈라는 단어도 있겠지. 에피타이즈 하면은 식욕을 돋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ER 붙었으니까 식욕을 돋게 하는 어떤 것 이런 뜻이겠죠. 에피타이저.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인 디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디쉬. 메인 디쉬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사이드 디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먹을 때 스파게티 같이 곁들여 먹는 거 그런 거 사이드 디쉬라고 하죠. 뭐 햄버거 먹을 때 뭐 프렌치 프라이 이런 게 사이드 디쉬. 됐습니까?
그 다음 후식 디저트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얘는 같이 나오고 나오는 걸 보고 뭐라 한다? 풀코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디시랑 사이드 디시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 나오는 걸 풀코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오더, 뭐 사이드 오더 같은 뭐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 불매고 하여튼 뭐 파파 뭐야 맘스터치, 맘스터치 있는 데 가갖고 뭐 anything else 이런 거 묻는 거 있잖아요. 그쵸? anything else? 뭐 나 뭐 먹고 싶어요 주문했는데 점원이 anything else 묻는 게 바로 뭐 사이드 오더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그 외에 딴 건요 하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리 재료와 관련된 거, meat란다. meat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meat 속에 포함되는 뭐 pork, beef, chicken 같은 거 뭐 얘기한 적 있죠. 얘는 살아 있을 때는 pig인데 먹기 전에 pork라 그러고 얘는 살아 있을 때는 cow나 뭐 ox인데 근데 먹을 때는 beef라 그러고요. 얘는 살아 있을 때도 chicken, 먹기 전에도 chicken. 오케이.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얘가 살아 있을 때는 요렇게 쓰죠. 그쵸? 근데 고기로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산물은 뭐고? 해산물은 씨푸드고, 씨푸드 속에 뭐 새우는 뭐? 쉬림프, 오징어는 스퀴드, 조개는 클램, 개는 크랩인데 외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은 스퀴드는 거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걸 안 먹더라고. 됐습니까? 뭐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뭣도 모르고 그렇죠. 오징어 구이를 막 서양 애들한테 먹어봐. Try this. Delicious. 막 이랬거든. 막 이러더라고.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뭐 가이드한테 쟤들 왜 저래? 물어봤더니 뭐 서양 사람들 그 뭐 냄새를 좀 싫어 그 오징어 냄새를 싫어한다면서 뭐 그러더군요. 비싸서 못 먹는데. 옛날에는 제일 싸고 흔한 간식이 오징어였거든요. 반찬도 그렇고. 한 마리에 뭐 해봤자 뭐 1,000원, 500원 막 이랬는데. 하도 많이 잡혀서. 지금 뭐. 그쵸.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난 거야? 스퀴드. 그 다음에 채소는 뭔데? 베지터블인데. 그래서 오이는 큐컴버. 당근은 캐럿. 양파는 어니언. 됐습니까? 그래서 침착하니 뭐였더라? 에즈 쿨 에즈 큐컴버였죠. 됐습니까? 에즈 큐컴버 에즈는 아닌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중에 셀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려볼까? 치킨은 빼고 슈림프 셀 수? 있어요. 스퀴드? 클램, 있어요. 크랩, 베지터블, 있어요. 쿠컴버, 있어요. 오케롯, 어니언, 씨푸드, 포크, 비프, 치킨은 고기 일단 안 되고 미트 뭐 이렇네요. 됐습니까? 대충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고기는 왜 못 세지? 하도 나눠 먹어서 그런가? 귀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딸이 모든 개를 다 두려워하나봐요. 그녀의 딸은 개라는 개는 다 두려워해. Her daughter is afraid of every dog. 개는 상관없다. 모든 개 다 무서워.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빗이 너 점심 먹는 중이다. David is eating lunch. 어떻게? By himself. 됐습니까? 왕따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his chair is made of plastic.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할인 중인 이 가방을 샀다. I bought this bag on sale. On sale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할인 판매하는 이 가방. This bag on sale. This backpack on sale. 오케이. 그 다음에 퍼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 파트. 자,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기니까 우리가 앞에서 단어 파트에서 배웠던 뭐가 등장할 예정이다? prefer가 나오겠죠. prefer. 그러니까 뭐 중1이었으면 뭐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뭐 이거겠죠. 됐습니까? 어느 걸 더 좋아하니? 뭐 또는 뭐 which hat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which 뒤에 명사를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which foo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seafood or meat? 뭐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일 겁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which do you prefer?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단 말이죠. A or B 이런 식으로 which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이런 식으로 해산물이 좋니? 고기가 좋니? 자, 가장 기본적인 거 do you prefer A or B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을 prefer 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do you prefer A or B 할 수 있고 여기다가 which 뒤에 명사를 넣을 수도 있다 했어. which food do you prefer A or B?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prefer A 또는 I prefer B 라고 하고 그 다음에 do you like A do you like A better than B 할 수도 있단 말이죠. do you like seafood do you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준비됐죠? 시작! Do you like? 그렇지, 내가 잘못했죠. 자, Do you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Do you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이런 식으로 너는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좋아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다가 비교급 better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Do you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 그래서 뭐 do you prefer A or B 뭐 이런 거는 뭐 do you prefer A or B의 해석은 A 또는 B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니 라는 뜻인데 여기에 yes, no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또는 which do you prefer A or B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A 또는 B 중에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yes, no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do you like seafood better than meat의 뜻이 너는 than meat,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하니? 라고 물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때는 yes, no 라고 대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중요 표현 더하기 뭐 which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가장 기본적인 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prefer 동사를 써서 which do you prefer 뭐 여기에 food 같은 건 넣어도 상관없다. 넣을 수 있다. which food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뭐 which Korean food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죠. 어느 한식을 넌 더 좋아하니? which Korean food do you prefer? 그 다음에 뭐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너는 뭐 또는 뭐 중에서 야구 또는 축구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yes, no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선택 의문문이요. 선택 의문문. 그러니까 그냥 뭐 do you prefer baseball? 이랬으면 너는 야구 좋아해? 라고 묻는 거니까 그건 yes, no 할 수 있어. 근데 A or B 붙였는데 걷다 대고 그래 아니? 이러면 안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prefer soccer 또는 I prefer baseball. 그 다음에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너는 저 스파게티를 더 좋아하니 피자보다 라고 물어봤어 이건. 그쵸? 그러니까 뭐를 더 좋아할 거라고 가정하고 더 좋아할 거라고 가정하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는 만약에 뭐 난 피자가 만약 더 좋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다? No, I don't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이거겠죠. 피자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넌 스파게티 더 좋아? than pizza? No, I don't. 근데 왜 지금 스파게티만 먹어? 나중에 피자 좋아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스파게티부터 먹고 나서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짜장면을 시켰어. 그렇죠? 근데 탕수육이 딸려왔어. 그렇죠? 그럼 뭐부터 먹어야 돼? 탕수육부터 먹어야 당연히. 그렇죠? 왜?
짜장면은 내 게 딱 확보됐지만 탕수육은 다 같이 있는 건데 빨리 먹어야지 이거부터.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No, I like pizza better. 밑에 나오네요. No,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나는 좀 피자를 더 좋아해 스파게티보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계절을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너는 여름이 더 좋니? 겨울이 더 좋니?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했더니 난 여름이 더 좋다. I prefer summer to winter. 여기 to winter가 무슨 뜻이다? 겨울보다 라는 뜻이다. I prefer summer to winter.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씁니다. 그러면 요거 Do you need some caffeine? 벌써부터 조그만 녀.. 아 미안합니다. 중이 보고 조그만 녀석 뭐 이러면 애들 화내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구에 내려온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막 이러면서 살 만큼 살았다고 우리도 늙을 만큼 늙었어요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계절을 너는 더 좋아하니로 조금 바꿔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름 또는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니로 하고 싶으면 어느 계절을 Season,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또 옆에 거 보고 참조하면서 만약에 여름을 더 좋아한다는 표현을 여기는 I prefer summer 했는데 만약에 B가 Yes, I do 라고 얘기했는데 여름을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고 싶으면 A가 뭐라고 물었으면 Yes, I do 로도 나는 여름을 더 좋아한다가 될까? 공사하지 마시고요. Do you like what? Summer better than winter. 이렇게 물었을 때는 yes I do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의 뜻이 너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니? 라고 물은 거기 때문에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Yes I do. Yes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똑같은 의미가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라고 물었다면 그때는 yes 라는 말이 충분히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요. Do you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Yes, I do. I like summer better than winter. I prefer summer. 나는 여름을 더 선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호하는 거 묻는 것들에서 중요한 건 prefer라는 거 그 다음에 어느라는 말도 붙일 수 있다. 거기다 어느 음식, 어느 계절, 뭐 어느 때 뭐 너는 뭐 하루 중에 어느 때를 좋아하니 which time do you like do you prefer 뭐 morning or evening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침이 좋니 저녁이 좋니 됐습니까?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좋다 할 때 저녁 때가 좋다 그러죠. 됐습니까? 아침에 학교 가느라 바빠 죽겠고 그쵸. 나 있어 학교 앞에서 저녁 때 학원. 알겠습니다. 그럼 밤에 좋습니까? 새벽? 그러니까 맨날 늦게 자지. 그래서 숙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대화 파트의 첫 번째는 prefer를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추천 부탁하기. 됐습니까? 뭐 좀 추천해줘. 뭐 내가 이번에 뭐 여행 뭐 호주로 여행 가게 됐는데 뭐 가이드북 하나 추천해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뭐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너 유가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에. 네. 너는 뭐뭐 해주긴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will you, could, would you, can you, could you 뒤에 recommend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can you recommend?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할 때 뭐 여기 could you가 보이네요.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would you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뭐 could you recommend a hat for me? 뭐 하면 모자 하나 추천해 줄래? 뭐 could you recommend a hat for me? 뭐 그다음에 뭐 신발 좀 추천해 주겠니? could you recommend shoes for me? 뭐 이런 식으로 날 위한 신발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번 주말에 내가 볼 수 있는 영화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번 주말에 내가 볼 수 있는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겠네. Could you recommend a movie that I will that I can see this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I would recommend 뭐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 같으면 뭘 추천하겠다. I would recommend. 그 외에도 이게 이제 뭐 추천하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I would recommend 대신에 뭐 you should watch 뭐 무슨 영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y don't you watch 무슨 영화? 무슨 영화 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watching 무슨 영화? 뭐 영화 보는 게 어떻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 일단 기본 가장 기본 되는 건 could you recommend 어떤 것? I would recommend 어떤 것이 가장 그래서 recommend라는 1번 대화는 prefer였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호를 묻는 거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2번 대화의 핵심 단어는 recommend였어. 그러니까 추천이죠. 추천해 주겠니? 나 같으면 뭐 추천하겠다. 거기서 파생돼 퍼져 나간 게 you should watch this movie. 뭐 why don't you watch this movie? 됐습니까? How about watching? What about watching this movie?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중요 표현 더하기. 몇배 나오네요. 그렇죠. 날 위한 영화 하나 추천해 주겠니가 뭐다?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그랬더니 나 보헤미안 랩소디를 추천하겠다. I would recommend Bohemian Rhapsody. 됐습니까? 이거 19금 아닌가? 아닌가요? 15인가요? 그거 밴드 그거예요? 예. Queen. 예. 프레드 머큐리 얘기 됐습니까? 15, 아 그래 15라서 딸내미들 데리고 와서 봤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케밥을 먹어봐야만 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너는 케밥 먹어봐야만 돼. You should try a kebab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잘하는 거 케밥이야. You should try a kebab. 그 다음에 뭐 이 영화 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그건 감동적이야? Touching it, moving. 아시죠? 됐습니까? I am moved, touched. 됐습니까? I was가 맞겠네. I was touched. I was moved.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 was touched. I was moved. 나 감동받았어. 감동적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날 위한 책 좀 추천해 주겠니?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했더니 뭐래요? Well, why don't you read the Flying Pan? Flying Pan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Flying Pan이면 아주 평범한 제목인데, 그렇죠? 말장난 같은 거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거야. 근데 Flying Pan인 거죠. 몰랐습니까 혹시? 오케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A가 great idea, thanks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뭐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That's nothing.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숙제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호 묶이니까 prefer, like better 이런 것도 있었어. 됐습니까? 뭐 which food,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prefer, A or B. prefer 썼을 때는 A or B였어. 됐습니까? 아까 전 선생님 2라면서요. 2는 답할 때 뭐뭐보다 이게 더 좋다. 나는 뭐 베이스볼보다는 사커가 더 좋다 이런 거 할 때는 I prefer soccer to baseball 한다는 얘기였고요. 물어볼 때는 prefer A or B. Do you prefer A or B 였습니다. 그래서 뭐 yes no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어. 너는 뭐 스파게티를 더 좋아하니 피자보다. Do you like what? 스파게티 어찌 better than pizza. 이럴 때는 거기에 만약에 스파게티 더 좋아하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만 yes no 할 수 있다는 거 같고요. 두 번째 대화에서 핵심 단어는 recommend 였어. 그래서 추천 부탁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해줄래니까 4종 세트 can you recommend,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recommend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 빈칸 채우기 뿅 뿅 뿅. 헤이. 중이.
욕과 대화 슬라이드 뿅뿅뿅 탭복제 나는 컨닝 뿅. 좀 빨라졌어 지민아 됐습니까? Listen and speak one 포이와 워먼입니다 원이니까 핵심 단어 뭐였더라? 아 미안 프리퍼 됐습니까? 미안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 프리퍼 프리퍼 A or B 라고 물음표 Do you prefer A or B? 가 가장 기초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보이가 뭐 Do you have anything? 난 뭐 넣을까? For dessert Aunt May 하고 있네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ry? 그랬더니 워머니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그렇죠 뭐 여기다가 일단 아니 나중에 하지 마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prefer cake 맞습니까? 그랬더니 Aunt May가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맞습니까? Okay,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 통째로 후식으로서 for dessert 그러면 그 메인 디시 먹기 전에 먹는 게 뭐였더라? 에피타이저였죠 됐습니까? 식욕을 돋게 하는 거 에피타이저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do you 뭐 이 표현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Do you prefer A or B? Do you prefer pie or cake? I prefer cake. 뒤에 뭐가 생겼댔죠? 그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됐습니까? I prefer cake. 뭐? 그다음에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뭐 일단 썸 뒤에 뭐가 생략됐고요 그쵸? 오케이. I'll get you some 의 뜻이 뭐야? 너에게 좀 갖다 줄 거다 이 말이죠 그쵸? 너한테 좀 갖다 줄게 I'll get you some 그니까? 자 그럼 해석해보면 Do you have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Anything 뭔가를 뭐를 위한 뭔가 For dessert 그쵸? 후식으로 뭐 좀 있으세요? 라고 뭐 메이 이모 고모 숙모?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Yes I have 한 거죠 Yes I have some 됐습니까? Something for dessert 후식으로 먹을 거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지금 파이랑 그렇지 두 가지 파이랑 케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아하는지 묻는 거죠 파이가 좋냐 아니면 케이크가 좋냐 Do you prefer pie or cake? 그랬더니 존이는 I prefer cake 파이보다는 케이크가 낫겠어요 후식으로는 됐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some chocolate cake 초콜릿 케이크가 있으니까 I'll get you some 좀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식으로 이 사람들은 파이를 먹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과일 케이크 먹나요? 생크림 케이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말라고요 날 시컷 보면 뭐 그림 뭐 골라라 이랬는데 뭐 둘이 앉아갖고 파이 먹고 있는 그림 막 고르고 있고 이런다니까 됐습니까? 초콜릿 케이크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한 이유는 요거하고 잘 어울리는 거야? 예외적인 거야?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예외입니까? 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고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뭐 좀 있어요? For dessert and May 그랬더니 있고요 Do you prefer pie or cake 했고 I prefer cake to pie겠죠 됐습니까? 난 케이크가 더 좋아 to pie보다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뒤에 생략되면 I'll get you some chocolate cake가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잘라보면 결국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get 뒤에 a는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에 some cake는 what이니까 1, 2, 3, 4, 5 중에 4고 그러면 얘를 3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 I'll get some for you. 됐습니까? I'll get some for you. 4를 씁니다. 얘는 I'll get some for you. I'll get some chocolate cake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돋보기로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걸로 볼만한 거 지금 이제 식사 시작하기 전인 거야. 식사 마칠 때쯤인 거야. 마칠 때쯤인 거죠. 다 먹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뭐 먹을 거 있어요? 존이 별걸 다 챙기네. 숭늉이나 한 그릇 먹고 치우지. 됐습니까? 오케이. 풀코스로 먹고 싶은 거 해봐요. 됐습니까? 왜? 어? 숭늉 몰라? 숭늉? 그 밥 옛날에 가마솥에 밥 하면은 밑에 밥이 눌어붙잖아. 어 옛날에 지금 그 뭐야 누룽지 같은 거 눌어붙은 밥이 생기잖아. 거 안에 물 넣고 팔팔 끓여. 그쵸? 누룽지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럼 간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그걸 펄펄 끓여가지고 뜨뜻하게 한 듯 딱 먹는 거. 됐습니까? 그걸 다 설명해야 돼, 이 똥강아지 진짜. 그렇게 되었고 내용 파악하면 이제 둘의 관계는 relatives 관계죠, 친척 관계죠. 그렇죠? 고모, 이모, 숙모와 조카죠. 니스나 네퓨겠죠. 니스겠어, 네퓨겠어. 네퓨겠죠, 남자니까. 그렇습니까? 니스면 여조카를 니스라 그러죠. 됐습니까? 네퓨죠. 존이니까. 네퓨 조카, 남자 조카애가. 그래서 후식으로서 뭘 선호한다? 케이크를 선호하고 마침 뭐가 있었다? 초콜릿 케이크가 있어서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지고 온다? 존이가 갖고 와요? 메이가 갖고 와요? 메이가 갖고 오네요. 존이 지가 가지.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더랍니다. 만나볼까요? Listen and speak 1이었고요. 먼저 말하는 사람은 보이였어? 워먼이었어? 보이였죠. 이름은? 전이. 갖고 있는지 묻죠. 그렇죠. 뭔가가 있는지 묻는데 진짜 궁금해서 묻죠. 네. 뭐로써 뭔가? 디저트로써. 에피타이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하죠. Do you have anything? 됐습니까? For dessert. 후식으로써 뭔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때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P로 시작하는 것 또는 C로 시작하는 것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부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아직도 못 익혔어. 됐습니까? Do you prefer pie or cake? 뭐라고요? Do you prefer pie or cake?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나는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하죠. 뭐라고? I prefer cake. 뭐 이렇게 조심조심 살얼음이야. I prefer cake. 뭐라고요? I prefer cake to pie.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마침 뭐로 만든 케이크가 있는데 좀 갖다 줄게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난 갖고 있대요. I have I'll get some으로 갔어? I'll get some for you. I'll get some for you. 또는 I'll get you some. 됐습니까? I'll get some for you. I'll get you some chocolate cake. 됐습니까? I'll get some for you야. 바꾸면.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에도 선호 묻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Joining a sports club. 됐습니까? I'm thinking of 하면 나는 고려 중이다, 생각 중이다,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무엇을 고민 중이란 말이야? Joining a sports club. 그렇죠.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됐습니까?
해. 그랬더니 거울이 뭐래요?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라고 묻겠죠.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S-P-O-R-T 하고 단수로, 아 복수로 썼네요. Do you prefer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원래는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했는데 생략이 물론 가능하죠 충분히. 됐습니까? Do you prefer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prefer indoor sports. 한 다음에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하면 되겠죠. Why don't you join? 그랬더니 보이가 That's a good idea. Thank you. 됐습니까? 뭔가 뭐 선호를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 그래 그래서 I'm thinking of doing 이란 표현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는 거 할 때 됐습니까? 나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eating. 하면 되겠죠. 나 점심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of eating lunch or no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I'm thinking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그래서 뭐 특별 활동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까 말까 했더니 뭐 여자애가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넌 실내에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실외에서 하는 게 좋냐? 했더니 남자애가 I prefer indoor sports. 그렇죠. 나는 실내 스포츠가 좋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작년에는 무슨 클럽 있었다? Badminton club. 그렇죠. 배드민턴은 선생님 실외 스포츠 아니에요? 원래는 실내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배드민턴의 셔틀콕이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치려고 그러면 뭐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실내에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Why don't you join 하고 있죠. Join 해보는 게 어떻겠니? The table tennis club. 탁구. 탁구도 똑같이 뭡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바람 막 부는 날 탁구 치고 있으면 탁구공 가벼우니까 막 날아다니겠죠. 바람에. 그래서 테이블 테니스도 마찬가지 무슨 스포츠다? 인도어 스포츠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무슨 스포츠? 무슨 뭐? 배드민턴. 올해는 뭐 할 수도 있겠다?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조인할 수도 있겠죠. 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댄에 대해서 보겠죠. Thank you. 고맙다. 그래서 패턴으로서 I'm thinking of doing은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그래서 일단 이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뭐 하기입니까 이거? 제안하기죠. 그렇죠? 제안 충고하기죠. 그러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그쵸? 만약에 joining이고 여기에 물음표라면 그렇죠. How about joining the table club, table tennis club t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침표라면 마침표고 join이라면 let's는 같이 하자는 건데 그건 안 되죠. 여기는 상대방만 해야 되니까 You should join the table tennis club then. 마침표 됐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결국은 이거 뭐하기입니까? 이거 추천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선호 묻기 속에 뭐가 살짝 숨어 있냐? 추천하기가 살짝 숨어 있는 겁니다. 뭐를 뭐에 가입할 걸 추천하고 있다? 테이블 테니스 클럽 됐습니까? 그러니까 recommend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한 이 행위가 바로 뭡니까? recommendation인 recommend 해준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너는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그렇다면이니까 일단 1차로 if 쏜 거고 더 길게 하면 if you
If you were, if you were. 만약 그렇다면은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그렇다면 했잖아. 그럼 그렇다면이 만약 그렇다면인 거고, 만약 누가 뭐 했다면인 거야. 만약 네가 뭐 했다면 작년에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다면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는 뭐 대신 왔다. If you were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if you were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작년에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으면 올해는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ennis club? 됐습니까? 올해는 탁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Why don't, if you were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Okay,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고맙다. 대신 뭘 줄여놨어?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그건 좋은 생각이다.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그렇죠. 그럼 이제 영어로 할 수 있겠네. 뭐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또는 to join the table tennis club. 조이닝 더 TT 클럽. 조이닝 더 TTC 하면 되겠네. Joining the TTC is a good idea. 맞습니까?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조인 가는 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여자애가 테이블 테니스 클럽으로 막 달려가서 나 가입 사이 남자애가 가죠. 맞습니까? 여자애는 실내 스포츠를 좋아하죠? 여자애가 좋아합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고민 중인 거는 뭐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 여자애 아니야 남자애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선호를 물어요. 됐습니까? 실내가 좋냐 실외가 좋냐. 됐습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하는 거 좋아하죠 애도. 그쵸? 누가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그치? 그쵸? 에어컨 바람 에어컨 막 틀어놓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배드민턴, 올해는 뭐 할까 고민 중인데 여자애가 뭘 추천하고 테이블 테니스 클럽을 추천하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괜찮은 생각이래 별로래 좋은 생각이래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누구는 보이는 어디에 그렇죠 배드민턴 클럽으로 뭐 가입 신청하러 간다 안돼. 됐습니까?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어디에 어디에 테이블 테니스 클럽에 봐봐. 표정은 막 이제 나를 살살 낚네. 표정은 신경 안 쓰는 거, 저 집중 안 하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남자애가 자신의 현재 그렇죠 뭘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Joining a sports club.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바로 선호를 묻습니다. 그쵸? 너는 실내가 좋아? 실외가 좋아? 하고 있죠. 그래서 indoor or outdoor sports? Do you prefer indoor sports or outdoor sports? 그랬더니 I prefer 뭐였더라? indoor sports 하고 나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얘기까지 과거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where? In the badminton club when? 됐습니까? 작년에는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그랬더니 이제 그 추천하는데 왜 하지 않는 거니? 라는 형태로 추천을 하고 있죠. Recommendation, recommend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Join what? The table tennis club? Then 그리고 있죠. Why don't you join the table TTC club then? 그랬더니 어 좋은 생각이야 고맙다 알고 있죠. 그래서 joining the table tennis club i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이제 지금까지 prefer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살포시 recommend 하는 것도 숨어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섞으면 여기다가 보이가 하는 말을 한마디 더 적어라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해놓고 여기 물음표로 끝나는 뭔가 뭐 요청하기가 되는 거야. 여기에 물음표로 뭐 요청하기, 추천 요청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추천 요청하기를 넣으면 그렇죠. Could you recommend a sports club for me?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뭐 그냥 스포츠 클럽이라기보단 스포츠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하나 넣어서 그렇죠. Indoor sports club for me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So I want, 뭐,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Could you recommend an indoor sports club for me? 이런 말을 여기다 넣으면 Why don't you join?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선호 묻기와 추천 요청하고 추천해주기가 한 대화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 간단하게 뭐 Can you recommend 정도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써보면 되겠죠. Can you recommend blah blah for me? I prefer indoor sports.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Can you recommend an indoor sports club for me? Can you recommend? Why don't you join? 추천해 줄 수 있겠어? 조인해 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joining? You should join.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 listen and speak 2의 핵심 단어는 뭐였다? 그렇죠, recommend 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recommend 뭐뭐 for me 뭐 이런 거, a movie for me, a movie for this weekend, 뭐 주말에 볼만한 영화 뭐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였습니다. 자, woman과 man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가 먼저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Excuse me, I'm looking for... 그게 왜 칸이 세 칸이지? An Italian cookbook이니까요. 됐습니까? Cookbook은 붙였어야죠. 이거 여기다 cook 쓰고 여기 book 쓰지 마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Excuse me,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이 말을 하는 순간 장소가 어딘지 대충 나오고 woman과 man의 관계도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가 뭐래요? Could you recommend one? 하고 있죠. 요청했습니다. 추천을. 그랬더니 man이 뭐래요? Well,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지 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책도 뭐 아주 뭐 초보용 뭐 있고 아주 전문가용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워먼이 뭐래요?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I really like spaghetti. 그러니까 스파게티가 뭐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매니 then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It's on sale now. It's for sale now 했는데 그걸 또 맞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It's for sale은 옛날에는 안 팔았는데 지금은 팔아 말이고요. 얘는 할인 판매한다는 얘기니까 on sale now. 그랬더니 woman이 뭐래요? Good, thank you, I'll take it. 됐습니까? 오케이. 좀 더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excuse me 하고 excuse me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얘는 excuse me? 야, excuse me야. me죠. excuse me는 전혀 다른 뜻이라 했죠. 기억나시죠? 천진난만한 표정도 있는. 그 다음에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됐습니까? 뭘 찾고 있다는 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더 자세히 안 봐도 되겠고요. Could you recommend one? 일단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one이 뭐 대시고 왔는지 궁금하겠죠. 네, 그 다음에 왜 이 자리에는 it은 왜 안 되느냐 뭔 얘기. 너무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맨이 뭐라 그러냐. Well,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뭐 요거 그쵸? 뭔 시제죠.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경험이라는 명사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이로 시작하는 단어
그렇죠. 그러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cooking Italian food? 해도 되겠죠. 좀 이따가 다뤄보겠고요. 너는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네. 뭐? 똥강아지야. 그랬더니 No, I haven't 뒤에 뭐가 생략됐죠. 뭐 너무 뻔한 거고요. No, I haven't 했으니까 이 말하는 경험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But I want to try. Try 뒤에 뭐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I want to try.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여기에 I 앞에 어떤 접속사를 붙여도 자연스럽죠. 괜찮아. 맞죠? 뭐 A로 시작하는 거 있지.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치? 뭐 가장 힌트가 될 만한 건 알파벳을 얘기 안 한 거. I really like spaghetti. Okay, then.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About 뒤에 만약에 get을 넣으라면 get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How about get this는 안 되죠. get을 좀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beginner가 뭐였더라? 초보자. 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No, I haven't 라고 했잖아.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했더니 No, I haven't 했으니까 그래서 뭐를 추천하고 있다? Cookbook for beginners.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뭐 Cookbook for masters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Okay. It's on sale now. Okay. 그래서 Thank you. I take it. Take 대신 쓸 수 있는 거 B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뭐 G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됐습니까? 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excuse me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얘 뜻은 그렇죠. 실례합니다죠. 그렇죠? 이건 실례합니다고. 그렇다면 Excuse me? 이건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요. 내가 그런 시험 문제 본 적 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본 그 대아파트에서 나온 시험 문제 유형 중에서 뭐 몇 군데다 밑줄 막고 놓고 1, 2, 3, 4, 5 해놓고 다음 1, 2, 3, 4, 5 중에서 어색한 것은 여기다 물음표 붙여놓은 거 봤다니까? 됐습니까? 물음표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좀 나 같은 놈이었던 것 같아.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 진짜 어떻게 그런 똥개 같은 문제를 내지? 됐습니까? 막 애들이 막 전부 다 물어봐.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디가 틀렸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1번이 답이래요 막 이래. Excuse me 딱 써있는데 나도 보니까 다 똑같아. 지문이 다 똑같아. 답이 1번이에요 뭐지? 가만 보니까 어? 뭐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멱살 잡으려다가 아 나보다 더 똘갱이구나 하면서. 됐습니까? 그래 인정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됐습니까? 맞은 사람 있어요? 예? 맞은 사람 있겠지. 찍은 애 중에 맞았겠지 뭐. Okay, I'm looking for an Italian cookbook. 나는 이태리 음식을 찾고 있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뭐 요청하기? 추천? 요청하기.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원은 뭐 대신 왔다? The Italian cookbook이야? An Italian cookbook이야? Okay, 더를 붙이면 앞에 거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it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the Italian cookbook이야? Could you recommend an Italian cookbook이야? 됐습니까? 지금 어 쓰는 거하고 더 쓰는 거 왜 어고 왜 더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얘가 뭐 특정한 거를 딱 만약에 더를 넣으면 물을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정했단 얘기야. 그니까 여기 많은데 이 중에 하나를 추천해달라는 거잖아. 특정한 거 찍어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하러 물어봐 추천해달라고.
여기에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추천해 달라 그래. 뭘 잡아왔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뭐가 있는 거 on Italian 국북이니까 원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t도 안 되는 거고요. 그 recommend on Italian cookbook. 그래서 뭐 이태리 음식 요리 책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한 것만 이거 말고 이거를 추천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한 개만.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cook 뭐부터 물지 알죠? 무슨 시제고?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형 경험이죠. 됐습니까? ever 한 번이라도란 뜻이죠. 지금껏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했더니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 그래서 경험이 없다. but I want to try it. 어 그러면 it을 더 풀어줘. Italian food. 어, 이탈리안 푸드 앞에 동사를 하나 넣어서 try 뒤에 그렇죠. I want to try cooking it.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시험삼아 요리해 보겠다고는 얘기야. 노력하겠다는 얘기야. 시험삼아 한번 해보고 싶다. 됐습니까? cooking it. I want to try cooking it. 한번 시험 삼아 요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됐습니까? try의 뜻이 노력하다가 아니고 시험 삼아 해보겠다니까 뒤에 동사를 굳이 넣으라면 ing 형태로 넣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 really like spaghetti 앞에 접속사 뭐 넣으면 딱 좋아? because, since, as 기억나시죠? as I really like spaghetti 내가 스파게티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요리해보고 싶어요.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 because I really like spaghetti. I want to try it. I really like spaghetti, so I want to try it. 됐습니까? Okay, 스파게티는 Italian food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then은 at that time이야, after that이야, if so야? If so고 그럼 더 풀어줘야죠. If you want to try도 좋고 if you really like spaghetti 뭐 이런 것들이겠죠. If you want to try가 더 낫겠네요.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If you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한번 이태리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됐습니까? How about getting 하면 되겠죠. How about buying 하면 되겠죠. How about taking 하면 되겠죠. How about getting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get은 getting이 돼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사시는 게 어떠? 가져가시는 게 어떠겠어요? T를 하나 빼먹었네. How about getting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초보자를 위한 이 이태리 요리 책이 어떻겠습니까? 뭐 당연히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를 잡아왔고요. 됐습니까? is on sale now. 지금 뭐 하고 있다? 할인 판매 중이다. 됐습니까? Cool. I'll take it. 제가 그것을 사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장소는 어디고? 그렇죠. 영어로 해볼까요? 북스토어고. 그렇죠. 워먼은 커스터머죠? 그렇죠. 커스터머죠. 커스터머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커스터머가 뭐겠어? 고객이죠. 그 다음에 many clock죠. 점원이죠. 둘의 관계는 커스터머와 클럭. 점원과 손님의 그렇죠. 맞아요. 워머니 커스터머. 됐습니까? 매니 클럭 점원. 그래서 여자 손님이 요리책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직원이 뭔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Yes, excuse me, I'm looking for Italian cookbook. 코리안 쿡북도 아니고 스페니쉬 쿡북도 아니고 German 국북이야? Germany 국북이야? 그렇죠. France 국북이야? French 국북이야? 뭐 그런 것들 됐습니까? Japanese 국북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는 Italian 국북.
오케이. 여기에 절대로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Could you recommend it? 뭐 정해놓고 그거 추천해 줄래가 아니고요. 이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한 개니까 one이고 an Italian cook고. 오케이. 그래서 경험을 묻고요. 경험이 없다. 하지만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이유가 스파게티를 진짜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구용 비기너용 쿡북을 레코멘드 하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how about this는 뭐 why don't you get this Italian 쿡북이라든지 됐습니까? you should get this Italian 쿡북이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초보자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게다가 두 번째 장점은 뭐까지 하고 있다? 세일까지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커스터머야 클러크야? 그렇죠. 만약에 맨이 먼저 시작하는 말이었으면 May I help you? 이런 말로 시작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점원이 휴대폰 보고 바쁘고 막 뭐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점원이, 그렇죠? 먼저 실례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얘기합니다. Excuse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uld you recommend one? Could you recommend one? 됐습니까? One for me. Could you recommend one for me? An Italian cookbook for me?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놓고 뭘 묻죠? 뭘 물어봐요? 그렇죠. 경험을 묻고 있죠. 됐습니까? 경험을 물었더니 경험이 없다 그러고 but이 오고 but 왔으니까 어떤 말이 와 우리말로?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because 없지만 그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가 쭉 머릿속에 그려지십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well ever cooked Italian food before? 없죠. 있어도 되고. 됐습니까?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했더니 No, I haven't but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No, I haven't but I want to try because 빼고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But no, I haven't cooked Italian food but I want to try cooking Italian food. I really like spaghetti because I really like spaghetti.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말은 뭐로 시작하냐? 남자가 many 하는데요. If you want to try it을 한 단어로 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로 추천하냐면 그냥 get 안 넣고 됐습니까? getting도 안 넣고 뭐뭐 어때? 됐습니까? 이 이탈리안 쿡북 어때? 누구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하고 하나를 더 붙여. 그렇죠? 그러니까 비기너를 위한 거라 좋고 그 다음에 게다가 뭐까지 하고 있다? 그쵸. 그 말이 쭉 나오죠.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n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on sale now. 현재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좋아요. I'll take it.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ay, good. Thank you. I'll take it. I'll get it. I'll buy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는 초보자용 이탈리안 쿡북을 가지고 와서 뭐부터 요리해 볼 것 같아? 부터 요리해 볼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10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없나요? 1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조금 지금 진도 빠르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고요. 자, 어휘 파트 끝났습니다. 6과 워크북에 있는 어휘 파트 클래스 카드도 하면서 단원을 뗀뗀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